오늘은 하트모란을 그리는 영상과 함께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던 민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옛 그림 민화를 현대적인 재료와 작가의 개성으로 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화가 유행이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요. 19세기에도 민중들 사이에서 때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의 호랑이를 붙여두기도 했던 것을 보면 요즘도 당연히 널리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림이겠지 싶어서 저는 민화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생각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많겠죠. 배우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형태를 따서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다 보면 간단한 요령만 익혀도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나오게 되고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그리는 것에 따라서 그림이 점점 좋아지기에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림을 놓은 지 오래되었다면 민화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부 때 동양화인지 한국화인지 학교마다 전공 이름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화라고 과의 이름을 지은 곳도 있고 동양화를 전반적으로 배우면서 한국화가 동양화의 중심에서 동양화라 한다고도 합니다. 일본화는 좀 더 묘사에 치중하고 색이 잔잔한 편이고 중국화는 좀 더 대륙의 기상이 그림에 담겨 있다면 한국화는 그 중간쯤으로 담백하면서도 정신을 중시하며 힘이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중국은 사람이 많다 보니 묘사를 하는 작가도 있고 색에 신경을 쓰는 작가도 있고요. 일본은 예로부터 묘사와 기술적인 면에 집중한 듯하지만 귀여운 캐릭터들로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리며 미소짓게 하는 작가도 많습니다. 작가마다 다 다르고 저도 인스타로 세 개의 작가들을 팔로우하며 보고 있지만 다른 작가들도 그렇게 각국의 그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현대미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유학을 가서 배우기도 하니 나라별로의 해석이 현대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서양의 재료를 써도 동양 사람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는 다 동양화라고 본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한국화나 동양화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저는 크게 상관 안 했습니다. 동양화를 전공으로 택한 이유 중 한지에 먹이 번지는 느낌과 아침 솔 숲에 온 듯한 먹향이 좋아서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 즈음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동양화일 거라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BTS도 한국 K-뮤직을 이끌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며 인기이기도 하죠. 한국의 미술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나가보면 한국 작가들의 인기가 좋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제 그림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홍콩에서 1년 그릴 자신감과 힘을 얻어오기도 했던 게 그림 앞에서 좋아하면서 좋다고 표현해 주시는 미술 애호가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림을 그릴 힘이 더해집니다. 우리의 것의 아름다움은 볼수록 단아하면서도 정갈하게 표현된 속에 기품이 느껴지기에 알수록 그 매력에 더 빠지게 되는 듯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글, 글씨,
그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가짐을 바르고 단정히 하고 그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림에 내 자신이 오롯이 담기는 느낌은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봐도 보이는 것이 정조의 그림을 보니 역사를 들으며 알게 된 정조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림으로 사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동양화뿐 아니라 다른 장르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저는 12살 즈음 인왕제색도를 교과서에서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홀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뭘 알까 싶기도 하지만 아름답고 좋은 건 알 수 있죠.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세한도를 보고도 몇 번을 손으로 세한도가 담긴 책의 종이를 감탄하며 살포시 쓰다듬듯 만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도 느꼈던 것이 석가탑, 다보탑을 보면서도 조영미의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이곳은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동양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미술을 전공할 때는 수채화와 소묘로 시험을 보고도 유화와 조소, 디자인을 배우기도 했지만 예고 때도 저는 동양화가 특히 좋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도 좋았지만 조소는 힘이 많이 필요해서 패스. 동양화는 특히 예고에서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유리창을 지나서 살결과 머리카락을 스치며 종이에 와닿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음악과 연습실에서 나던 소리도 행복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쓰던 값이 싼 먹향이 아니라 아침 소나무 숲에서 나던 상쾌한 먹향이 있었다는 것도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먹은 다른 재료를 쓸 때에도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오가며 그림을 그렸던 허문 선생님도 미국에서 사군자 수업이 아주 인기라고 하셨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도자기에 쌓인 일본의 목판화를 보고 인상파 작가들이 좋아하며 자포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죠.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은 우리가 어쩌면 아프리카 미술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맥을 같이 하는 것도 같은데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양화를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동양화가 좋아서 동양화를 전공으로 택했지만 대입 때도 튀어나온 것을 진하게 하기보다 명암법을 따랐습니다. 학부 인물화 수업 때도 손에 있는 뼈와 핏줄, 힘줄까지 그려서 교수님이 돋보기를 쓰고 보시며 여기 뼈랑 힘줄을 그린 거니? 라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운 주민숙 교수님, 미인도를 그리시는 분인데 따님을 그리시다가 저를 모델로 그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잘 기억해두고 있다가 경매로 나오면 사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려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 2000년과 2001년쯤에 주 교수님의 그림들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나중에야 에쿠라 갤러리 대표님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좌시야, 우시야라는 것이 있는데 시각이 서양인의 시각으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다 보면 동양화를 좋아하지만 서양적인 것이 섞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동양의 정신, 여백의 미를 사랑함으로 여백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백이 빈 공간이 아니라 화면의 긴장감이라는 것도, 동시에 숨 쉬어가는 곳이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동양화를 좋아하는 분을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추천할 책이 있다며 책을 빌려주신 지인이 있는데 개인전을 앞두고 읽을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받아들고 왔지만 그림 앞에서도 잠시 책장을 넘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와닿은 글에 있어서 생각하며 그리는 중입니다. 뛰어난 작가나 큰 일을 이룬 인물치고 치졸하리만치 솔직하고 순수한 바탕을 지니지 않은 분이 없다. 누구나 허위와 가식은 미워한다. 작품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를 누가 옳다 하겠는가? 작가는 우선 그 자세에 있어서 솔직하고 진실된 길로 향해 있어야 하겠다. 남정 박노소 선생님의 글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나만의 표현으로 깊이를 담아가는 그림. 완성된 그림을 전시하겠지만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잎이 구겨짐.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담아내다가 꽃잎의 고운 빛깔을 떠올리며 색을 입히고 손을 가볍게 오그리듯 한 장 한 장 겹치며 꽃술을 안아주는 꽃잎의 구조를 생각하며 그린 과정을 공유합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고 그리는 중으로 전시는 아마 1월 중순 개인전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는 그리는 과정과 제가 본 전시, 읽은 책의 글귀를 기록하는 아트지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